38만 4,781km. 차는 40만원 타야죠, BMW인데. 이제 놓고 싶다고 말씀, 제가 170 드렸어요. 새 차를 만들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야겠다. 자, 어젯밤에 이 밸브바디 풀러놓고, 통 받쳐놓고 드랍해놓고 갔어요. 지금 나온 양이 한 이 정도면 한 1리터 되지 않을까? 한 1리터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조립해 봅시다. 오일팬만 탈거했을 경우 한 5리터 정도의 오일이 소모가 되고, 밸브바디를 살짝 풀었을 때 한 7리터 그 정도 교환이 되는데, 지금 이게 밤새 빠져 있던 거를 고려하면 8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됐어. 일단은 지금 미션 오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에어필터를 달아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고. 에어필터 관리 잘해야 돼. 이게 오일 교환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 순 없고, 지금 탈거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셨는데 이렇게 안 해준다 욕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대부분은 에어필터만 빼고 다시 덮고,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이거나 먼지가 있으면 에어로 한번 불거나 뭐 그 정도로. 이따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대충 끼기만 하면 돼. 이따 왜 빼냐면 워터펌프랑 갈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대충 끼우고 시동만 걸 수 있게 해보자. 브레이크 잡고 드라이브 후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여기 보면 빼서 봐야 되는데 워터펌프 누유가 좀 있고, 댐퍼프린 멀쩡한데 워터펌프 교환하면서 썸머스텝까지 같이 교환을 할 거고, 여기에 보면 오일이 좀 묻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밸런스 캡에서 오일이 흐른 거라 여기를 다 털어내야 밸런스 캡을 바꿀 수 있고, 양쪽에 밸런스 캡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고, 에어컨 가스가 빠지는 동안 냉각수를 뺍시다. 야, 이거 완전히 사고 있었구나. 이런다니까. 이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작업하면서 우리가 부러뜨린 것 같지만, 이거 보면 플라스틱이 이미 사고서 힘을 살짝만 줘도 부러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지, 노래 가사처럼. 그래서 정비 업체에서는 점점 나이가 든 차들을 수리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꼭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망가뜨렸잖아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왜 오래된 차 안 고쳐요 라고 하는데, 사실 오래된 차를 고치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종종 손도 안 대도 망가지는. 얼마 전에 그런 고객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자, 물을 빼고 일단은 워터펌프를 탈거하려면 냉각수 하부 호스도 이렇게 탈거하고, 13mm 가보. 엄청나지?
흙기 청소 해야겠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왜냐면 내가 27만 대 타이밍 체인을 작업하면서 흙기 클리닝을 다 했던 차인데 38만 4천 5천 그 정도 됐으니까 10만 킬로 조금 더 타신 거죠. 그동안에 흙기 클리닝을 저희가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오일 자주 교환하세요 말씀드리니까 오일만 교체를 하셨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흙기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흙기 클리닝까지 해야겠네. 이 친구 차를 고쳐주려고 견적을 뽑아보니 하차까지 해서 한 500이 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총과장, 여기 용인점 총과장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와, 씨, 어마어마하네, 진짜. 야, 너무 많이 흙기를 뜯어야겠다. 흙기를, 아이, 클리닝까지 하자. 어마어마하다. 일이 너무 많은데 태원일 데리고 와서 해야겠다. 네 차 네가 고쳐 그래야겠는데 이거 일이 너무 많어. 처음에는 몇까지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런데 이거 조립을 흙기를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흙기 가스켓 시켜야 되나? 이거 흙기 가스켓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격이 두 배 이상 떴다고. 이 상태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못 고치겠다. 야, 일 끝나고 오라 해야겠네. 태원아 보고 있니? 부장님의 아씨 갑자기 내가 불쌍해진다. 이건 돈 플러스 노동이야. 차주가 와야겠는데. 이거 차주한테 상황 설명을 해서 그냥 보내야겠다. 40만이면 뭐가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아. 야, 이거 돈도 돈인데 일이 너무 많은데 보고 안 할 수는 없고. 그치? 사탕 먹고 있는데 당 떨어져가지고. 자, 2차 주인이 왔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하는 게 빨라. 그래서 일하는 애 데리고 왔어요. 견적을 뽑았더니 한 500이 넘어가는데 일단 외상 처리하고 작업을 해야 돼. 자, 해보자. 내 옆에서 서포트만 해줄게. 확실히 선수가 와야 돼. 뭔가 막 희망이 보여. 1544에 줄줄 펼치래요. 1544에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흙기 뜯고, 발전기 뜯고, 에어컨 뜯고, 뭐 그러면 나는 흙기 닦고, 그리고 워터펌프랑 주문해놨거든. 터보 뛰고, 터보 카트리지 교환하고, 그렇게 가자고. 새 거가 좋은 게 아니야, 그치? 네. 내가 쓰는 공구가 최고야. 나도 적응이 안 돼. 공구를 통일해야지 작업성이 좋아져. 소나타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완전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더 좋다는 거야? 네, 훨씬 좋죠. 연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연비는 진짜 작살이지. 말도 안 되게 진짜. 맞아,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이 맞다. 기름 한번 채우고 쭉 가면 평균 한 18kg 그 정도 나오거든? 사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지. 코너링이 초바가 다 나갔는데. 다 나갔는데도 NF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슈바가 나가도 기본기가 돼 있어.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딴 카센터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 한번 손을 싹 보긴 봐야 돼. 이거 오래돼서. 엄청 꼈지? 엄청 꼈어. 그런데도 차가 괜찮아. 이 정도면 일단 모아서 한꺼번에 세척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20대 초반이라고 뭐 하면 그냥 우리 아들 같아. 진공호수 뺐어? 네. 여기 샜다 해. 이거 샜었네.
이렇게 안 나와. 나오는 거 맞아? 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우와, 씨.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쪼그랗지? 딴 놈도 그런 거 아니야? 장난 아니다. 다른 방법은. 오일이 새고 동아시아도 터졌네. 와, 이게 동아시아가 터졌어. 관리가 안 됐었구나. 아이고, 이놈은 잘 빠질까? 얘도 터졌어. 아이씨, 싸해. 아씨, 쉬운 게 없네. 오, 얘 완전히 붙었어. 잠깐만 봐라, 힘이 없다. 다 나왔어. 힘이 빠지는데. 응? 내가 이렇게 다 나왔어. 수고했어. 역시 젊은 친구가 일을 잘해. 하나같이 이러냐. 어씨, 공짜로 먹는 것 같지, 이래. 오일도 샜고. 고쳐서 내가 탈까? 주지 말고? 쓰레기네. 쓰레기야. 아씨. 내 진짜 3GT 진짜 타고 싶었거든. 3 시리즈에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GT만 관심이 있어. 이걸 이제 왜 뜯었냐 하면 밸런스 샤프트 캡을 교환하려고 뜯은 건데 이게 보통 여기 브라켓에 살짝 가래요. 그래서 교환을 못하니까 이만큼을 뜯어내야지 이걸 교환할 수 있어. 이거 자체는 부속이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댐퍼뿌리 이것만 풀으면 지금 양쪽에 밸런스 샤프트 캡을 교환할 수 있어요. 흡기랑 이거를 초음파로 좀 닦자. 초음파도 있어. 또 넣어서 닦을 수 있는 거 온도 센서만 빼서 초음파로 통째로 전기만 빼고 다 초음파로 닦자. 브라켓도 초음파에 그냥 통째로 담가버리고. 오일 팬 게스켓 핑크색인 거 보니까 내가 작업했나 봐. 난 핑크색 좋아했거든. 오링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많이 젤만 했어요.
괜찮아. 10만 탔으니까 혹시 몰라서. 근데 또 홀 청소가 관건이네. 어, 난리가 났어. 아주 아내가 동아시아가 터졌었던 거라. 그래도 뭐 한 2년 이내에 뭐 별 문제 있으려고. 오일 자주 갈아줄 거고. 그치? 적어도 우리 같으면 오일은 자주 갈아줄 거 아니야. 욕심 부리면 끝이 없고. 커버 먼저 씌우자. 새 커버 여기 있네. 야, 이거 커버 어떻게 뜯지? 이쪽에서 뜯나? 야, 이거 뭐 이래? 여기 오프너래. 아, 무식한 사람들. 진짜, 씨. 설명서를 먼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써있구만, 여기. 정품. 가방은 정품밖에 안 쓰지, 그치? 저기 파자. 근데 이거 아예 조절이 안 돼. 계속 이 상태였어. 송과장이 뭐라는 줄 알아? 어디서 똥차가 불러와가지고 카본 똥을 어디서 똥차라고 가져와가지고 카본 똥을 바닥에다 하고 이방 이 새끼가 내가 잘못한 거네. 바닥을 자기가 닦고 있고. 설마 네가 미워서 그러겠냐? 가위바위보! 미워서 그렇지도 몰라. 터보도 지금 유격이 좀 있어서 터보를 한번 살려보려고. 터보가 액추에이터에 고장이 있어가지고 액추에이터는 저희가 있는 걸로 일단 조립을 했고 확인을 해보니 이 안에 유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40만 킬로나 탔는데 유격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려봅시다. 손님들 차 터보 재생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왜 너는 살렸으냐 할 수 있는데 손님들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다시 재작업을 해드려야 되고 고객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 차나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한 번쯤 테스트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우리 직원들 차랑 제가 타고 다닌 차랑 해봤는데 별 리스크 없이 작업이 되더라고요. 고객분들한테 팔 만한 작업은 아니고 그냥 새 거 쓰는 게 좋아요. 내 차 할 때나 하는 걸로. 터보에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런데도 차 잘 나갔대. 이게 뭐냐면